이제 4부 시작하는데 반갑습니다 한번 해주셔야 돼요. 유튜브 시청자 때문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서원에 대해서 읽었는데 오로지 중생들 길을 눈을 떠나가거나 길을 걸으나 하늘 사람이라면 온전하게 자신을 태울 수 있는 서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 제가 물어요. 서울 그 사자 수도 이렇게 수도권의 신선한테 우리 호패라는 어떤 서원이 있습니까? 호패라는 대답을 못하더라고. 근데 잠깐 침묵이 흘렀는데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기양양이가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신선들 40명이 들으니까. 그때 바로 제가 틀린 그 답변은 틀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줘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서원입니다. 그래 제가 잘못된 서원이라는 말을 해주자 여기저기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구는 자중을 한번 둘러본 뒤에 다음 말이 계속 이어졌다. 여기에선 하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즉 신들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천부복본의 맹세입니다. 신들의 나라는 아직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 미완성이므로 여기 이 땅에서 사람의 나라를 건설해야만이 황궁에서도 즉 천부성에서 하늘나라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서원은 바로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랑이 될 때에만 이루어진다고 가능한 일입니다. 고구가 말을 마치자 호패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푹 숙이고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나라를 만들라는 그 말씀은 정말 저를 부끄럽게 만든 멋진 법문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인격신이에요. 인간의 몸을 가지. 영의 체계만 신선들이라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 되라는 가르침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깨우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제가 허공에다가 큰 원을 하나 그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원을 크게. 고구는 허공에다가 큰 원을 하나 그리더니 만약 이 원을 무한한 천지 우주라고 가정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 그릇 만큼만 우주를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면 그 그릇마저도 깨어져서 이 그릇도 깨어져 버린다. 무한한 우주를 그 자체를 담을 수 있다고. 본래 우주는 무한한 우주입니다. 천지 우주는. 그래서 자기 그릇만큼만 깨닫고 사랑을 합니다. 그릇만큼만 깨닫는다고. 그 깨달은 만큼 또 사랑을 실천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요 입장에서 할 때 두 칸 떨어져 있거든. 이게 아직 편집이 안 됐어 그래.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작은 우주이긴 하지만 배추벌레에게 배추가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도 요런 거예요. 여기가 A예요. A. 요런 점이. 요게 A 우주고 요게 B예요. 요게 C고 요게 D고 요렇게 다양한 우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고 요게 F라면 A, B, C, D, F 요렇게 다양한 우주. 만약에 이게 완전한 사랑이고 절대자리라면 사랑. 이게 무한한 창조주거든. 요렇게 A는 자기만의 우주를 가졌어요. 요만큼만이. 그러니까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집착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요 B의 존재를 알았을 때 A가 B의 존재를 알면 귀속가 안 돼요. 동화도 안 되고 기일도 안 돼요. A가 B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제거하고 싶고. 가짐의 집착과 망념망상이 이 B를 거부한다고 큰 하늘을 거부해요. 어쩌면 좋노. 그래서 봐요. 배추벌레에게 배추가 전부인 세상인 것처럼 아무리 작은 우주라도 자기만큼의 완전한 우주를 가졌거든. 이거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만약에 A가 미륵이라고 해봐요. 이게 어통군자입니다. 만약에 어통을 열어버렸어요. 이만한 하늘이 있는데 이만한 걸 열었다고. 모른다고. B가 있음도 모르고 C가 있음도 모르고 D가 있음도 모르고 E가 있음도 몰라요. 여기에 갇혀버려요. 그 집착으로 가짐으로 망념으로 망상으로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 존귀한 존재인 줄 안다고. 요게 전부 다 아니고 요게 요거만큼은 요거 이해는 없어요. 이 광대무변한 우주가 자기밖에는 없다니까.
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더 모르는 거예요. 요 안에 갇혀버렸다니까 배추벌레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상을 끊어라 부탁이다. 상을 끊어라 상을. 무상의 존재가 되면 유한한 존재에서 무한의 절대자리에 들 수 있다고. 이게 불변이에요. 이게 알고리즘이고 자기가 제일 크고 존귀한 존재라고 착각하거든. 이거를 긍정적 착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긍정적 착각. 그리고 절대적 착각이 있어요. 절대적 긍정이 있고 요게 성인들 자리고 요 자리는 범부들 자리라고. 요렇게 이거 되게 쉬워요. 공부는 요거 한번 적어놔보고 예를 들어 천지 우주를 ABCDEF로 등급을 나누어 본다면 A는 다른 존재를 모르고 다른 우주가 있음도 전혀 몰라요. 그러나 B의 입장에서 보면 요거 요 A를 바라보고 있는 B의 입장 C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애가 너무나 측은하고 불쌍한 거예요. 가엽고 쪼매한 모래알 같은 데서 숨어서 탑을 짓고 모래탑을 쌓고 사는 거예요. 위태롭고 막 불안하게. 그러니까 B 또한 자기만큼의 우주밖에 모릅니다. B도 이 B도 요만큼 갇혀버렸다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C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B가 최고의 우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C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착각이지만 B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완전한 우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 착각. 여러분들이 이 긍정적 착각이 어떻게 발생되냐면 저 산이 왜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 여러분들은 와 예쁘다 왜 예쁘다고 착각하죠? 꽃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관념이 예쁘다 추하다 더럽다 탁하다를 정해놓은 거예요. 관념의 체계로 정보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유린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짓고부수고하는 거예요. 꽃은 꽃일 뿐이에요. 거기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면 안 된다. 완전하고 예쁘다라는 데는 동의를 해요. 저도. 근데 그렇게 예쁘다라는 게 절대적이라고 가지지 말라고. 변화한다고. 그것도 때가 되면 소멸하고 꽃은 잎이 떨어지고 추하게 지고 죽고 그러거든. 그 자체의 순환을 인정해줘야지 아름답다는 데 갇혀버리면 탁해질 수 있다고. 추해질 수 있고. 저는 아름다운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B 또한 C의 입장을 모르고 C 또한 D의 입장을 모릅니다. A나 B를 이렇게 요 A나 B를 C를 D를 E를 구세주라고 해도 좋고 이렇게 요 적혀 있죠. 미륵이라고 해도 좋아요. 미륵은 굴레륵자입니다. 이게 가득할 미에 미륵이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아니면 영적 지도자라고 해도 좋고 종교 지도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A는 자기보다 B가 이렇게 A가 B보다 작잖아요. 근데 A가 B보다 작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B를 죽이려고 달라든다. 절대로 동화되고 기소가 안 돼요. 죽여버리고 제거해버리려고 그래요. 쏘가지 못대가 욕망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여요. 저는 안 그래요. 저보다 큰 정신체계가 있으면 이야 저 산에 천하의 장부로다. 한수 배워야 되겠다. 참으로 멋쟁이구나. 이야 어떻게 우주 자체를 경영하노. 정말로 호방한 영웅 호거리로다. 저는 인정하고 들어갈 줄 아는 자라고. 멋쟁이들 많아요. 강호에는 이 강호 무림에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나 고수들이 많다고. 혼이 따뜻한 그 자들이 절대 고수들이라고. 시커먼 것들은 표나요. 하수들. B한테 기속되기는 커녕 A는 아는 순간에 A는 B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없기에 무조건 죽이려 듭니다. A는 B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B는 A를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이 B는 해준다고 큰 거는 작은 거를 용서해요. 수렴하고 감싸고 안아주는데 요 A는 작은 거는 큰 거를 아는 순간에 절대로 동화 안 합니다. 죽여버리려고 몸부림치고 달아나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A는 죽으면 죽었지 B의 사랑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낡은 에너지 시대의 섭리라고. 낡은 에너지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낡은 에너지 시대가 적어볼게요. 낡은
에너지 시대. 요게 뭐냐면 판 안에서는 요렇게 전에 전개되었다고 도법이 판 안에 도는. 근데 판 밖이 되면 요게 밖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이 낡은 에너지 시대가 어떻게 바뀌냐면 축복과 요렇게 1번, 2번 충만함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 자체가 은혜라니까. 그 자체가 역사함이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큰 하나로 화합시키기 위한 낡은 시대 에너지의 섭리 또한 우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때 우주 하나님은 조화조 하나님이라고 표현할게요. 조화조 하나님은 순리와 섭생, 섭리로서 역사하시거든. 이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래서 만약에 F가 끝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F가 완전한 우주라고 본다면 A나 B, C 그리고 D마저도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F가 완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갑니다. 마지막 A의 요거 A의 까만 점마저도 필요하다고 요거요. F가 완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의 전부의 전부 다인 F는 오로지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그 A, B 다 넘어가서 위에서 여덟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이 모든 존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화합과 종교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들이 완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리 된 것이고 이제 낡은 가치관과 죽어있는 간섭에서 벗어나 영원한 해탈을 이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작금의 판밖에 도가 이루어지고 성숙되고 숙성하는 시기라고. 뉴후먼, 새로운 신인류라고 해도 좋고 화이트 샤먼, 새로운 영성시대, 완전한 살아있는 초신성의 세상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해도 좋아요. 이제는 살아서 죽어, 이 표현은 굉장히 센 표현이에요. 살아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망념이 죽는다고, 없어진다고. 깨달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창조를 넘어간 재창조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입장에서 완전한 사랑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A의 작은 마음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좋으니까 요거 못난 거, 부족한 거, 그리고 배우지 못한 거, 그리고 없이 사는 거, 그리고 고통에 찌들린 거, 이 자체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연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을 알게 된 거고. 그것이 하늘 사람들의 소명이고 이 작은 것마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게 진정한 참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늘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수직으로 선 사람, 최고 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 사람입니까? 끝없이 낮아져서. 끝없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반감만 하는 비겁한 사람입니까? 적어도 하늘의 실체를 바로 아는 사람은 자신을 절대로 하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하늘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물론 천지공사란 것도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이므로 때론 실수도 하고 또 때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는 있음이 있는 것으로 사랑이라는 행위로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지도자도 많고 진정한 사명자도 많지만 완전한 하늘의 도는 아닙니다. 거의다가 사람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는 사람을 믿고 따르지만 그 끝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하늘의 도는 판밖에 있으니 의심치 말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겠네요. 하늘의 도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늘의 도인, 즉 여기에 모인 분들은 완전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족하다고. 전부 다 부족한 사랑으로 출발해서 그런 것인데 이럴 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로지 하늘의 공덕만 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우리가 알려진 공인을 가지고 공인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이렇게 하늘의 공을 살아가고 공을 쌓아서 하늘의 공덕을 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인이라고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한다고. 야, 이게 길었는데 결국 끝냅니다. 하늘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보여줄 뿐입니다. 끝으로 진정한 미륵은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미륵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천부의 마음입니다. 이 천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뜻이. 사랑을 주어도 준 바가 없고 사랑을 행해도 행한 바가 없는 이것저것에도 물들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미륵 도인들이 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거기엔 40여 명의 하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고 제가 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지구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늘 사람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망념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그 망념을 거울 깨듯이 깨고 나오는 날 완전한 사랑이 함께 임할 텐데 그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하고 임할 때 여러분의 영은 완전한 정신 자체로 부활할 것이라고. 부활되는 그 순간에 천지만상이 오롯이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 우리 지구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인지하고 믿어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미륵 세상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로 부처고 신성 그 자체입니다. 마칠게요.